원년 멤버입니다. 아버지가 부산 사람이야. 태어나 보고 정신 차려 보니까 아버지랑 야구장에 와 있더라고요. 팬들이 아직 기도가 부족하지 않나. 롯데자이언츠 화이팅! 맞춰라! 야구 퀴즈쇼! 쇼!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튜브와 롯데자이언츠가 함께하는 신개념 야구 퀴즈쇼 마차라의 진행을 맡은 캐스터 허영범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진행을 맡은 롯데자이언츠 응원단장 조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부산 근현대 역사관 1층에 부산갈매기 30명이 모였습니다. 부산하면 야구, 야구하면 부산, 야구 찐팬들이 모여서 부산 프로야구 개막에 앞서서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퀴즈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얘네들만큼 맛깔나게 야구하는 데도 없어요. 이 롯데만의 매력을 진짜 이거는 롯데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이제 사진 야구장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사진 야구장 직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문제 롯데자이언츠 마지막 우승 연도? 93년? 아니 80? 92년? 아프지 뭉그란데 그걸 지금 한 1단계에서 떨어질 것 같네요. 오늘 야구 퀴즈쇼의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주관식과 객관식의 문제를 번갈아서 출제하고요. 칠판에 이제 정답을 적고 머리 위로 번쩍 드시면 됩니다. 예선에서 5인, 결선에서 우승자 한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시즌 롯데 자이언츠 홈 개막전 1루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굿즈가 담겨져 있는 럭키 박스. 뭐가 들었는지 나도 몰라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은 분이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롯데자이언츠 단장 박준혁입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기 전 모든 구단은 그해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담은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하여 발표하는데요. 얼마 전 저희 롯데도 2024 시즌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하였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2024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롯데자이언츠의 2024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 정답 들어주세요. 아, 우리 친구 우승이라고 썼어요. 뒤에 마 이기자. 하고 말 거야. 네. 네, 롯데 우승하자. 아,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정답은? 정답은 투혼 투지입니다. 투혼 투지입니다. 네. 네. 자, 투혼 투지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일단 네, 오답자분들은 뒤쪽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네, 누군가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걱정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문제가 네. 유출이 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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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1번이었어요. 아, 여성 문제 1번이었어요. 아, 맨날 애려 들어가니까. 작년에 혹시 뭐였지? 윈 뭐였는데? 예. 롯데 자이언츠가 프로 야구단을 시작한 연도는 1982년이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초대 감독님은 누구일까요? 이제 두 번째 문제부터 약간의 술렁임이 시작이고 있습니다. 우승을 한 감독님이 아니고 초대 감독님. 지금 거의 도루 사인을 지금 상대방 감독한테 지금 간파당한 느낌이에요. 지금. 아, 그렇죠. 제가 다 알려드린 거죠. 거의 다 도루 사인을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귀를 만져서. 자, 정답 들어주세요. 아, 많이 갈리는데요. 아, 그렇군요. 많이 갈리고 4번. 있습니다. 아, 다양한 정답이. 정답 공개해 주세요. 3번 박영길 감독님이십니다. 3번 박영길 감독님이십니다. 김용희 감독님이 7대, 강병철 감독님이 2대, 오홍 감독님이 4대였습니다. 아, 지금 거의 뭐 만루 상황에서 네. 네, 홈 병살이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주자가 지금 누상이 좀 텅텅 비었습니다. 아, 놀랐어요. 이 문제가 좀 초반에 왜 나왔지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살짝 많이 나오니까 속으로 기분은? 아, 좋았습니다. 아싸. 3번 문제 주세요. 아, 괌 훈련에 가서 이제 찍은 자이언츠 TV 영상이네요. 아, 네. 올해 전지훈련은 괌으로 또 1차로 네. 갔다 왔고 지금 현재
2차 오키나와 전지훈련의 마무리를 앞둔 시점이죠. 아우, 김민석 선수 소리 좋은데요? 민석이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밤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은? 자, 김민석 선수가 전지훈련지인 괌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 그려지잖아요. 네. 지금 약간 참가자분들 표정이 네. 9회말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타자로 김원중이 나왔다는 표정이에요. 아, 네. 어이가 없네. 네, 세 글자. 네. 세 글자인데 저는 어제 먹었어요. 이거 어제. 아~ 어제 먹었어요. 어제 먹었어요. 일단 뚝뚝 이거 드셨나요? 정답 올려 주세요. 정답. 어,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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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 떡갈비가 있습니다. 아, 떡갈비. 어, 떡갈비. 네. 뚝 떡갈비? 뚝배기 떡갈비. 네. 네. 정답은? 밤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은 불고기입니다. 아, 아 불고기. 아니 방금 우리 떡갈비라고 쓰신 우리 참가자분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 남포동에서 미술 이라는 양곱창 가리비 새우 전문점 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심을 채우려고 오신 건 아니죠 지금? 아 네 만족합니다 이제. 아 만족해요? 아, 네 다 했습니다. 아니 롯데 팬들 가면 서비스 있습니까? 아 서비스 있습니다. 어떤 거? 어떤 거 주실 겁니까? 뭐 구이 한 판 시키시면 제가 전골을 서비스로 하나씩 아~ 크게 해드렸습니다. 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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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차라 야구 퀴즈쇼 30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21분께서 탈락을 하시고 맞습니다. 9팀이 생존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살려드려야죠. 맞습니다. 패자! 부활전! 두 개의 문제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두 개의 문제 중에 두 개 다 맞추신 분들을 골라서 저희가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자이언츠의 비밀번호라고 불리는 7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7개의 숫자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찍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생각보다 이거. 어, 네. 정답은 888-8577입니다. 888-8577. 저희 역사를 하니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올 시즌에 관련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 시즌을 앞두고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가 바뀌었죠. 외국인 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써주시면 외국인 타자의 이름을 써주세요. 자 정답은 레이에스였습니다. 레이에스 아니면 빅터 레이에스 써주신 분들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 10분을 패자 부활전으로 살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김원중 선수 꼭 있게 해주세요. 생각대로 잘 안 되네요, 맞죠? 가을 야구까지만이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19분을 모시고 2차 예선으로 출발합니다!